강인이가 골에 기여하면 100개. 강인이가 골에 기여하면 100개? 강인 골 기여 100개. Tomorrow. 그러니까 어제 너무 짜릿했다, 그치? 그러니까 손흥민이 진짜 어제는 다 했다. 근데 솔직히 조현우도 잘했어. 조현우가 그 두 번 선방한 거 있었잖아, 연속으로.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골도 두 번 먹힌 건데. 일단은 오늘 축구 이기면 500개 이거 성공했고요. 누나 미션. 그 다음 우리 파쿠. 강인이 골 기여 100개 추가 이것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양심 무언. 왜냐면 그 손흥민이 이렇게 그 프리킥 때릴 때 옆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. 골 기여 했어요. 왜냐면은 이렇게 여기 두 명이서 이렇게 골 기여 안함. 아니에요. 골 기여한 거죠.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네 명 서 있었고 여기 한 명 들어 누워 있었잖아. 그래가지고 이 키퍼가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 기여 왜 했냐. 그 다음 여기서 어떤 애가 넘어졌어. 아, 이 친구 이름 뭐더라? 넘어졌는데 이렇게 넘어지는 상황에서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여기까지 공을 날려줬어요. 이거를 이강인이 이렇게 막 드리블을 해줘가지고 여기서 손흥민이 이걸 받은 거야. 그래가지고 여기 수비수들 4명이 달라붙었지. 4명이 달라붙었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그 수비수가 미쳐가지고 PK를 줘버렸잖아. 아, 이게 이강인이 골을 줬다니까. 어시했다고. 이거 받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정확하게 이강인이 어시를 했기 때문에 받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. 그리 치면 해설한 박문성도 골 기여함. 해설한 박문성도 골 기여했다고? 아니지, 그 사람은 기여한 게 아니야. 어제 축구 프리킥 한 번 더 보자. 주요 장면 같이 봐야지. 결승까지 단 한 경기 리턴 매치는 선택도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. 자, 뭐 지금은 잘 때려. 자, 봐봐. 여기서 이재성이 넘어져요. 그치만 다리를 쭉. 그렇지, 이거 이강인이 받았죠. 이강인이 받아가지고 쭉 가다가 손흥민한테 넘겨줍니다. 이걸 손흥민이 이렇게 요리조리 굴려가지고 안으로 파고 들면서 수비수가 미쳐가지고 다리를 잡아버리지. 봤지? 이강인이 줬잖아. 이거 골 넣은 거나 마찬가지라고. 그 다음 두 번째 이강인 찌발러. 이강인한테 욕하지 마라. 그다음 뭐였죠? 나 여기에 서 있었잖아요. 헷갈리게. 여기 이강인 서 있는 거 보이지? 오른쪽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. 이렇게 둘이서 같이 나란히 헷갈리게 했잖아. 어찌 됐든 아, 설명대로 내가 한 거랑 똑같지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인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기여한 건 맞는데? 어, 맞지? 아, 기여했대잖아. 혼란 이기나. 맞아, 혼란스럽긴 해. 아니, 근데 저거 이재성이 끝까지 볼을 포기 안 한 게 그게 진짜 컸던 것 같아. 누워가지고 그 패스 준 거 있지. 인정 가채스. 그거 아니었으면 마지막에 PK도 못 받는 거지. 어제 축구 보고 잤는데 일어나기 힘들어 죽는다. 아, 그니까 나도 후유증이 임신했어. 카페인 필요한 걸까요? 나는요 그런 거 없어요. 참 착하네요. 참 착한 음료 라타오메. 뭐야 벙커. 어제 축구 이겼다고 500개 얹어가지고 미쳤다.
나라 유튜브 구독해주실 거죠?